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늘 서로가 서로를 어려워하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비록 정의당과 민주당이 다른 점도 많지만 적지 않은 분야에서 뭐 개혁의 방법론은 달라도 개혁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당이 개혁의 방향뿐만 아니라 개혁의 방법론에서 일치할 때 한국 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냈던 경우가 많았던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습니다. 이 점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도 민생 현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선 싸움에서 정책과 입법 연대를 함께 이어갈 수 있는 더 많은 교집합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점을 많이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의원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표님께서 이제는 제3의, 제4의, 제5의 선택이 가능한 다당제 선거제도 개혁, 정치 교체 확실히 하겠다라고 외치셨던 연설을 저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최소한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막는 유의미한 결단을 해주셔서 문재인 정부 시절 촛불 탄핵 연대를 무색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잘 알지만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구호에 걸맞는 역사적 응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정의당의 과제이기도 한더 나은 세상, 또더 진보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지향하는 바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치적 대리인들로서 국민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할 일이라는 점에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이나 또 수단이나 방법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의 폭을 가지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좀 다양성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저는 본질은 같다고 보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역들에서 협력 관계가 잘 만들어지길 바라고 지금 정의당 그 비대위가 지향하는 바대로 정의당이 더 나은 방향으로 신속하게 조직 일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